두 분이 직접 사인 CD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감사드리죠. 네, 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는 저희 또 보이프렌드의 바운스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고요. 또 잊고 싶은 기억이 있으실 때는 저희 5번 트랙 저와 정민이와 작업한 그 로스트 메모리라는 곡을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엔 특히 밤에 음악 듣는 게 그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마침 저희 제목이 밤과 음악 사이라는 곡인데요. 저희 곡 들으면서 BIG와 함께 스트레스를 푸십시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잠시 후에 보이프렌드 바운스 무대와 또 밤과 음악 사이 무대 정말 기대하겠고요.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인 CD는 저희가 전달해 드릴게요. 네. 이따 봐요. 감사합니다. 바이. 저희 무대 대신 신화 선배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저 신민이 형, 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오빠! 응원할 때, 지금 이 부분. 준비된 상태로 저희 녹화 가실게요. 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빨리 주세요. 있습니까? 지금 응원해야 되니까. 아, 대박. 씩씩하게 다가갈게 들이어오라 너는 꿈이야 꿈에서 그리던 나의 판타지 어디 가나 눈에 이어 존재감 역시 확실해 언제 어디서나 햇빛 같아 그 빛은 내 눈을 멀게 시간이 지나가도 음악 소리 멈춰도 마치 뭔가 홀린 듯이 내게 주문을 외워 나에게
떠나도 그냥 모든 멈추듯이 같이 있고만 싶어 오늘 밤 yeah, yeah.